오늘 이 팩을 하고 나면 기미이면 기미, 검버섯이면 검버섯, 사마귀면 사마귀, 지젖이면 지젖, 쏙쏙쏙 다 녹이고 뿌리째 뽑아준다는 그 유명한 외국 배우들도 이 팩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쓰고 애용한다는 바로 그 유명한 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선수 짜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는 팩은 이 팩은 정말 안 해본 분은 있어도 하신 분들은 이 팩에 빠져가지고 한 번만 안 한다는 거 계속 쭉 제가 영상은 몇 번 안 찍었지만 계속 관리를 하시고 계속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정말 핫한 팩 기미면 기미, 주근깨면 주근깨, 지젖이면 지젖, 편평사마귀 이런 거를 정말 쏙쏙쏙쏙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피부 속에 있는 뿌리까지 확 뽑아줄 수 있는 그렇게 유명한 팩을 해볼 거고요. 이건 예로부터 이 팩은 굉장히 원래도 효과가 좋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신 팩이고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많이 본 분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또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다 떨어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흔적만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여러 개가 양쪽으로 있었고 목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누런 흔적만 지금 남긴 상태로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우리 소소님들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되셨는데 흔적이 남아있다는 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정말 여러 가지의 효과를 다 볼 수 있잖아요. 편평사마귀도 수분 제거돼서 부서뜨리고 녹이고 떨어지지. 거기에다 비립종도 그렇고 지젖도 그렇고 거기다가 모공 속 피지도 빼주고 각질도 관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공 속에 노폐물이 끼이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오늘 그 유명한 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너무 간단해요. 소소님들 다 아시죠? 율무가루. 우리 소소님들 율무가루, 생율무가루 준비하시면 되고 쿠팡이나 네이버 구매 가능하시고 저는 또 새로 구매한 생율무가루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이거는 외국의 유명한 여배우들도 피부 관리하는데 이거를 써요. 이게 뭐냐? 식소다예요. 식소다도 괜찮고 베이킹 식소다도 가능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시고 주의하실 점은 파우더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딱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소다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피부를 조금 보드랍게 하고 각질도 제거하지만 요거트가 진짜 우리 피부 미용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요거트예요. 요거트는 진짜 우리 피부를 굉장히 윤택하게 하는데 효과가 좋거든요. 각질 제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트 준비하시면 되고 그냥 밀크 요거트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란 대망의 요거 한 방울. 요거 한 방울이면 끝납니다. 식초. 식초는 소사님들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이 식초는 활용을 정말 잘 하시고 희석해서 하시게 되면 우리 피부 건강에 정말 진짜 효과가 완전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도 빼주지만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제거해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코 위에다가 화장솜으로 해서 올려놓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피지를 얘가 면봉으로 밀어보시면 쏙쏙쏙쏙 빠지는 거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2-3일에 한 번씩만 하시면 만들만들한 코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식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고요. 아주 정말 너무 민감하다 이러신 분들은 식초를 많이 넣지 마시고 한 방울 정도 아니면 그것도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준비된 볼에 이제 붓이랑 티스푼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가 또 소독을 다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소독을 다 하시고, 팩재료 너무 간단해요. 우리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너무 많이 건조하다 이러신 분들은 꿀을 넣어서 하셔도 되니까 다양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율무가루를 만약에 이렇게 많이 구매하셨다 이러신 분들은 이 율무가루를 다 쓸 때까지 쭉 하시는 게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무가루 먼저 여기다 넣어줄게요. 큰 스푼, 한 스푼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들어가요. 이 율무가루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미용, 피부 미용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율무가루가 주근깨나 기미를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백을 굉장히 뽀얗게 피부를 맑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름도 예방할 수 있고, 건조하신 분들도 이 율무가루 팩을 꾸준하게 하시면 피부가 촉촉해진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 지저시나 편평사마귀를 떼주고, 심지어 피부 속에 있는 여드름이나 홍조나 막 이런 거 있어 붉게 막 이렇게 염증 올라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로만 개어갖고 하시는데도 그거를 효과를 되게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모공도 축소하고. 그래서 율무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고, 베이킹 식소다, 이거는 뭐 피부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 유명하죠.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 저는 납작하게 한 스푼을 넣어줄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소다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많으신 피부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예로부터 기미에 좋다고 소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스타들이 즐겨 한대요, 이 소다팩은. 그리고 식소다에는 천연 항생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 모공을 일단 열어주고, 그 다음에 막히지 않게 관리해주고,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정말 깨끗하게 빼주는 그런 역할을 식소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하는데 효과가 있고, 그리고 피부를 소독할 수 있으면서 항염증 그런 재료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몸 어디에나, 우리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 어디에나 위생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 게 식소다입니다. 그리고 이 식소다 효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릿속에 비듬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식소다로 머리를 감거나 헹구마하고 맑은 물로 헹굼을 하시게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머리 비듬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비듬 있으신 분들, 건선이신 분들은 두피 관리를 위해서 소다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은 스푼, 납작하게 한 스푼 또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거트. 요거트는 점성을 맞춰주는데 이제 저희가 쓰는데, 저는 이제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기본 재료는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개어줘 보겠습니다. 개어 볼게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약간 미색으로 정말 기분 좋게 하는 팩이에요. 그리고 저는 식소다랑 율무가루를 섞어서 하는 팩 하면서 정말 효과가 가장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뷰티 하시는 분들이 이 팩을 지속적으로 계속 방법을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소소님들한테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어떠한 식초를 안 넣은 상태에선 자극도 전혀 없고, 건조하신 분들은 여기다 꿀을 넣으셔도 되고, 또 뻑뻑한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우유를 넣으셔도 됩니다.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율무가루나 식초는, 아니 저기 소다는 향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저어 주시고, 이제 그러면 형태가 이제 팩을 하기 딱 좋은 형태로 딱 되어 있죠.
여기에 식초를 넣어줍니다. 저는 오늘 천연 식초를 넣어줄 거고요. 소서님들은 가지고 계신 식초 몇 방울 넣으시면 되는데 식초는 한 방울에서 열 방울 그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외에서 넣으시면 되고 저는 작은 스푼으로 이거는 그냥 한 다섯 방울 정도 될 거예요.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부글부글해요. 그러면 또 저어줄게요. 부글부글하거든요. 소다랑 식초가 만나면서 부글부글한 그런 형태가 돼요.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해서 올려드렸더니 너무나 인기가 많고 너무나 문자를 너무 많이 주시고 그만큼 효과를 소서님들도 많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떨어지고 나서 흔적 있는데도 좋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민감하지 않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하시는 거 정말 좋거든요. 식초를 넣어주면 조금 더 묽은 형태가 돼서 형태가 이렇게 발림성이 딱 좋게 나와요. 그러면 세안을 깨끗이 하신 다음에 모공을 충분히 여시고 그리고 이제 토너로 피부톤을 조금 정리해주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잠깐 요거 개서 이제 냉장고에다 잠깐 넣어놓으시고 세안하고 나오셔서 꺼내갖고 하시면 쿨 기능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 열도 좀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좋고 자외선도 막 올라오고 봄, 여름이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모공 관리할 수 있는 팩을 다른 팩 막 골라서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는 이 팩을 꾸준하게 그냥 쭉 관리하시는 게 우리 피부에 도움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붓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 너무 기대돼요. 지금 팩 하기 전부터 저는 이 팩의 효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분 나쁜 일도 많고 막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말에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기분 좋은 팩을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정말 좋아요. 딱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스트 여기다 찍어 놓으시고 붉게 올라오지 않았을 때 얼굴에다가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미가 있는 곳에 그래도 이제 식초가 다섯 방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자극은 없어도 그래도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눈 너무 가까이나 하지 마셔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어우 너무 시원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 팩 하고 나면 얼굴이 되살아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마에 그리고 여기를 먼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얼굴에 이제 다 올렸잖아요. 조금 기미 있는 곳은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조금 남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또 목에다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우 너무 시원해요. 목까지 정말 너무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마귀가 있는 곳은 이 상의를 벗으시고 이 밑에까지 쭉 바르시면 돼요. 저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목에만 탄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트 팩 있잖아요. 그 요거트만 가지고 팩을 하셔도 굉장히 모공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도 되게 도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질도 제거하고 여름에는 자외선이 뜨겁기 때문에 각질이 더 두껍게 올라와요. 피부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3-4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시원한 팩을 해주시는 게 열감도 제거하고 피부에 여름 피부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딱 하고 그리고 이 팩 하시고 나면 식초랑 소다가 만나서 이제 팩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모공이 살짝 운동을 막 해요. 모공이 간질간질간질 운동이 막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팩하고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15분 있으면 됩니다. 15분 있으면 꾸덕하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꾸덕하게 잘 말랐어요. 그리고 15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혹시나 10분 정도 있었는데 많이 건조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먼저 세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이제 15분 정도 경과되면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제 구둠이 나오거든요. 세안하실 때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맑은 물 세안하시는데 보들보들하게 세안을 촉촉하게 하셔야 돼요. 가슬가슬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제가 쇼스를 하고 왔습니다. 어우, 정말 너무너무 뽀얗고, 어우, 이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선님들. 강추, 강추, 강추합니다. 너무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일단 각질이 벗겨져갖고 피부가 너무 산뜻해졌는데, 이 미백이 살아난 거를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웬일입니까? 저는 이제 기초 토너를 바르고 15분 정도 계시다가 세안을 하시면 되고, 세안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살살 불린 다음에 살살살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맑은 물 세안하시면 돼요. 헹굼 차갑게 한번 하시면 좋고, 너무 피부도 시원해졌는데, 어우, 너무 산뜻해졌고, 이 팩은 소수님들 다 아시죠? 하고 세안할 때 우리가 감동한다는 거. 세안할 때부터 너무너무 보들보들, 보들보들 해가지고 막 깜짝 놀래잖아요? 혹시나, 지젖이나, 평평사막이나, 그리고 이제 기미나 잡티 같은 게, 많이 옅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꾸준하게 하시면 뿌리째 뽑아줄 수 있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또잘 되신 분들은 흔적 지우기 위해서 또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민감하신 분은 2주에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팩을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우리 소소님들 피부가 정말 백옥처럼 빛나는 잡티 하나 없는 얼굴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걸면서 팩을 꾸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소소님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